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도 옥자네 장터에서 로드 자전거 한 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14년식 모델로 연식이 좀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는 어쩔 수 없이 림 부분에, 여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림 부분 있잖아요. 브레이크의 패드가 고무잖아요. 그 때가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 자전거들이 얼마나 탔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체크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림 부분을 봐서, 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탔겠구나라고 가늠을 할수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패드도 엄청 하나도 안 달았어요.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자전거 같으셨는지 여쭤보니까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해외를 나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베란다에서 햇빛을 계속 받다 보니까 도장에서 이제 요런 데칼들이 약간씩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페인팅이 약간씩 이제 해가 받아가지고 갈라져 있는 그런 것들만 있고, 컴포넌트들은 아주 완성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장도 새로 타시려고 벨로우의 전립선 안장으로 교체를 해놓으신 상태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모델이 아주 괜찮아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자, 이 모델은 포커스, 독일의 가장 유명한 포커스라는 브랜드고요. 모델명은 큘레브로라는 모델입니다. 큘레브로라는 모델이고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당연히 포크는 카본이고요. 그리고 구동계는 105 구동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같은 경우는요. 단수 같은 경우는 구형 105 모델이기 때문에 10단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단수가 10장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10해서 20단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순정 상태 그대로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본트레거 타이어로 교체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스레드 같은 게더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따로 교체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밭테입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밭테입을 새 걸로는 교체해서 제가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튜브 쪽에 돌이 튀어가지고 약간 파인 자국이 있고요. 그 외에는 생활 기스 수준이라 기스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완성도가, 상태가 괜찮습니다. 14년식 모델 치고는 상당히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35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105 알루, 그리고 포커스 브랜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아, 제일 중요한 것도 사이즈가 XX 스몰 사이즈예요. 그래서 탑튜브라든지 유효탑 길이라든지 이제 프레임에 대한 제원을 살펴보니까 160 중후반부터 170 초반까지의 유저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 구경들 하러 오시고요.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